타로 카드는 현재 시점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달라진다면 타로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즉 타로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상은 더 좋은 기운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좋은 조언과 함께 좋은 소식이 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운을 높이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전체 모습을 보면 나의 몸 위에 무거운 진들이 압박해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 1번 분들은 이러한 압박감, 부담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몸적인 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격의 운은 어떨지 뽑아볼게요. 네,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1번 분들이 나를 봤었을 때는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커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고 난 후에 가족들이 나에게 되게 실망할 텐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낮게 평가할 텐데, 이번에는 정말 붙어야 되는데, 나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번 분들에게 와 있는 이 합격 운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입니다. 하늘의 신께서 나에게 엄청난 큰 동전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나아갈 차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죠? 현실적인 변화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카드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완즈 여왕이 나와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다. 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완즈 여왕은 똑부러지는 사람, 열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뭐든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니 당연히 합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면접을 보게 된다면 면접에서 나를 굉장히 예뻐해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합격의 운을 높이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볼게요. 컨디션 조절을 정말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몸적으로의 피로도 굉장히 누적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허리가 아프다라든지 다리가 아프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 컨디션이 원활하지를 못해요. 조금 환기를 시켜줘야 좋은 기운도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꽉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내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분들이 기분 전환을 하시면서 나를 다시 좋게 가능성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환기를 시켜주시면 내가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다시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합격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내 몸쪽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진짜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기분 전환을 꼭 해주시고 쉬는 시간도 꼭 만들어서 계획대로 쉬는 것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좋아하는 게임을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답답한 기분을 좀 빼내주셔야 공부가 오히려 더 잘 되고 면접 준비가 더 잘 되고 합격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1번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갔던 대로 나아가 주시되 힘든 부분은 조금 이 짐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분들 시작하겠습니다. 2번분들은 많이 인내하고 견뎌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도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2번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쳐 보여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힘까지 짜내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홈카드가 떴죠.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어떤 공동체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그러한 날들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합격의 운은 이 모습이 마치 2번 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공부를 더 빼먹은 게 있나? 나에게 지금 부족한 점이 있나?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놓치고 있는 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나를 더 놓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칼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아직 다섯 개의 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더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더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총 결과를 볼게요. 아주 좋네요. 역시나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 참고 기다렸던 부분들, 또 내가 빼먹은 것이 있나? 이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높은 목표로 도달하게 된다. 꿈 이상으로 다다르게 된다. 이동하고 있죠? 근데 웃고 있죠? 그리고 컵을 들고 있죠? 마음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실상 상황적인 부분도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만족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으로 이동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이겠죠? 자, 그러면 합격 운을 높이려면 무조건 조언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 내가 세워져 있는 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못한 것, 내가 못하는 부분을 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떨어졌던 기억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고 상실하고 있고 또는 나의 부족한 점을 크게 보고 있다 보니까 정작 잘하고 있는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균형이 안 맞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2번 분들은 더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두개다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적인 부분, 이 속상한 부분은 잠시 내려두고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 걸더 바라봐 가면서, 감사해 가면서 나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기회와 제안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분명히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부분을 뒤돌아서 바라봐 주세요. 더욱더 자신감 있게 어깨를 쫙 펴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음적으로도 깔끔히 정리가 될수 있어요. 어떠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여져서 취업 소식 무조건 합격으로 갈수 있고요. 또 어떤 마지노선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총 결과는 합격입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현재 합격의 운은 어떤지 뽑아볼게요. 컵 9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카드가 이두 장으로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성취를 낼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생각했었을 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뽑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격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고 살짝은 요행을 부린다라든지 아니면 여유를 부린다라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난 열심히 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고 이룰 수 있다. 당신의 소원 이룰 수 있는 운 들어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제가 조금 여유를 부렸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났어요. 또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카드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뽑아볼게요.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합격합니다. 대신에 조금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지노선에 겨우 들어간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합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에서 솟아오른 나뭇가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들을 내가 쳐내고 내가 우위에 섰다라는 거죠. 합격은 무조건 하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만 힘겨워 보이는 부분이 마지노선에 내가 딱 들어간 건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합격의 운을 높이려면 우리 3번 분들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합격 준비에 있어서 조금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 또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완벽하게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이에요. 컨디션적인 부분을 내가 조절해줘야 돼요. 시험에 준비한 부분도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좋고 시험 준비도 좋지만 건강적인 부분, 컨디션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좌우로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3번 분들이 컨디션 조절을 하셔서 오늘 너무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쉬는 것이 좋고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에는 그날 공부를 다 몰아서 하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상황에 잘 대응해서 공부를 하셔서 시험 준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내가 좀 건강하게 유연하게 대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3번 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고요. 소원 성취에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힐끔힐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체크하라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나를 계속 체크하면 더욱더 운이 올라간대요.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계속 나를 체크해 주시고 나를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나아가 주시면 좋겠고 인터넷 같은 부분도 더 좋은 일자리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봐주시면 완전 좋대요. 3번 분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은 여기서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카드 더 추가적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격의 운 볼게요. 역시 완즈왕이 나왔죠. 이 완즈왕은요, 뭐든지 확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일에 있어서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완벽하게 결과를 내겠다라는 사람이고 그만큼의 열정과 각오가 강렬하고 강하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 길에 오랫동안 지금 몸을 담그신 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2년 동안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확실하게 준비를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운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뽑아볼게요. 소드 왕입니다.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왕카드인데 결과도 왕카드예요.
그대로 나의 능력을 결과에 내비치게 된다. 당신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시험 준비에 아주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도 그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분들은요. 여기서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불안한 지금 상황들이 끝난다라고 나왔어요. 4번 분들이 걱정했던 그 부분 끝난다. 그리고 방향을 지금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바람개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끝난다라는 건 안정 속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열심히 지금 달려오셨던 부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에 전념하고 또 시험 준비에, 합격 준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부분, 그대로 나의 능력을 내비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조언, 합격 운을 높이려면 나는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 볼게요. 제가 이 카드를 봤었을 때요. 나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신 나머지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새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금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면 이 시험 준비에, 합격 준비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좀 파이팅 넘치고 힘이 넘쳐야 시험 운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준비, 시험 당일날, 면접 당일날 아침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려면 그 전날 밤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말 완벽하게 나의 힘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다른 분들도 에너지 컨디션 잘 조절하고 나왔지만 우리 4번 분들은 특히나 이 하나라도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의 한 일부분이니까 우리 4번 분들 불안한 부분들 또 지금 내가 신경 써서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4번 분들은 나의 능력 제대로 보여준다고 나왔고 또 오랫동안 신경 썼던 부분들이고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데스카드가 과거의 모든 부분은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것이니까 4번 분들 이 부분 꼭 믿어주시고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